와우, 날씨 너무 좋다. 심피디 퇴근해. 나는 하룻밤 여기서 자고 갈 거니까. 저 바로 가겠습니다. 오케이. 오, 오늘 날씨가 20도까지 올라갔어요. 자, 안녕하세요. 미니맨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정말 봄이 왔습니다. 2023년 새봄에 대유행을 예고하는 차가 있다고 소문이 자자해요. 뭐 또랑치고 가재 잡고 뭐 이 말이 어울리려나? 본 차량이 그런 차량입니다. 즉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ABP 차량인데, 외장 쪽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날렵한 디자인. 아직도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만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디자인이나 그리고 재질 다릅니다. GFRP 재질의 안쪽에는 이솔라 단열재가 딱 도포가 되어 있어서 블랙 차량, 검정 차량은 단열 효과 확실히 합니다.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이 철판보다. 그리고 솔라가 노블레스 세트, 반사 필름과 사이드스텝, 전후 바디킷이 있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옆모습 어떠신가요? 주행 영상도 한번 첨부하죠, 심피디님. 일단 외장 쪽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으니까요.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보조 제동 등도 전혀 다르다는 것도 사진에 첨부를 합니다. 하지만 본 차량, 실내가 중요해요. 사실은 아트원에서 가장 많이 출고가 됐고 많은 인기가 있었던 내용인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비춰드리겠습니다. 자, 1열 쪽은 설명 짧게 하겠습니다. 심피디님 비춰주시죠. 본 차량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완전 풀옵션에 실내는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나오지 않는 새들브라운 컬러를 선택을 했고,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특징 12.5인치 서치형 보조 모니터가, 와, 화질 정말 깨끗하다. 그리고 조수석이 이렇게, 뭐 선물이 이렇게 많아? 레드포인트 대신에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 냉온 컵홀더가 있네요. 냉온 컵홀더는 제가 한번 살짝 비춰주실래요? 한번 누르면은 냉, 한번 누르면은 온, 한번 누르면 오프가 되고, 이제는 냉커피, 아이스커피, 서울에서 대전까지 녹지 않는 거, 그리고 후석에도 있다는 것도 보여드립니다. 자, 아트원 전국 지사 혹은 아트원으로 문의하시면 네온커블도 부품도 바로 공급받을 수가 있죠. 1열에 새들브라운 순정시트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열선 통풍 다 살아있고요. 그리고 허리를 잡아주는 버킷이 조금 약합니다만은 이 목쿠션이 있으면은 상당히 편해요. 그리고 바닥 쪽에는 컬팅 자수 베이스와 상부에는 라인 매트, 체크 브라운. 1열 쪽 설명이 너무 부족하다.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지금. 후석 쪽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자, 중요한 건 2열부터입니다. 자, 2열 쪽 오픈을 해보겠습니다. 자, 2열 쪽에 비춰주시죠. 와우. 딱 여는 순간에 이제 이 요트 바닥은 일반화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 업체들 뭐 요트 바닥 비슷하게 따라오는데, 중요한 거는 실제 요트에 사용된 재질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한번 시공으로 폐차할 때까지 이렇게 청결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부터는 제 몸을 받쳐야 됩니다. 또 역시 사이드스텝 밟고 올라가서 앞보기, 이거 뭐 너무 많이 했는데 심피디님, 나 진짜 질려. 하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해야 돼요. 차분히 해야 돼요. 자, 2열 시트가 조수석 뒤쪽은 회전 시트가 되어 있는데, 이 회전 기능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트원의 특허인데, 한 레바로 이렇게 전후 이동, 뭐 부드럽다. 그리고 좌우 이동 안쪽으로도 드립니다. 전후 좌우가 한 레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 회전 시트의 특징이자 특허죠. 자, 회전 시트를 하는 이유 또 몸소 보여드려야 되죠. 딱 이렇게 뒤보기. 와, 편타. 뭐 쿠션 있으니까 편한데. 자, 이 상태에서 바닷가 풍경 탁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뭐 있죠? 서로 이렇게 마주 보면은, 뒤쪽에는 전동 침대 시트, 현재 승차 모드고 릴렉션 버전이고요. 이렇게 마주 보고 냉온 커브홀더에서 아이스 커피 탁 먹으면 짠 하면은, 뭐 카페가 따로 없죠. 분위기 뭐 허니콤 라인을 쫙 올리면 되고요. 바깥에 풍경 보려면 쫙 내리면 되고. 이 주름지 커튼은 이게 완벽 개방이 안 된다고 자세히 설명을 했죠. 혹은 자, 이렇게 아이소픽스가 있어요. 2열에는 그러면 유아 시트 딱 놓고 엄마가 이 뒤에 앉아가지고 탁 편하게 앉아서 애기와 이렇게 눈 마주치면서 깍꿍 할 수도 있는 버전이고, 더불어 의자를 좀 더 앞으로 당기면은, 표준말 써야 돼. 당기면은, 당기면이 아니고, 당기면은 이렇게 발을 쫙 올려놓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팔걸이 양쪽에 있고요. 그리고 이 시트는 릴렉션 기능이 있다고 그랬죠. 자, 체형에 맞게끔 이렇게 딱 올려주면은, 와, 무중력 상태, 비행기 비즈니스. 자, 엄기사 갑시다. 서울까지 안전벨트 3점씩 딱 메고 가면은, 아, 뭐 의전용 시트가 뭐 부러울 게 없을 것 같아요, 심피디님. 자, 이렇듯 이 회전 시트가 큰 일을 했어요. 물론
그 전동 침대 시트, 지금 뭐 많은 업체들도 따라오고 있습니다만, 아트원 전동 침대 시트는 사실은 1000대 이상 나갔어요. 뭐 전국 지사에서 나가고. 근데 제조상의 하자는 없었다. 예, 1000대 나갔는데 불량률이 거의 없다는 거. 왜냐? 아날로그 방식을 고집하니까요. 디지털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오랫도록 사용해도, 이미 전동 침대 시트 나온 지 5년째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벌써. 예, 4세대 뭐 카니발까지 이렇게 적용되는데, 현재는 릴렉션 버전까지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다는 것도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자, 이 시트도 사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을 살 것이냐,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살 것이냐는 바로 이제부터죠. 상부 쪽 비춰주시죠. 잘 비춰야 돼요, 심피디님. 상부 쪽의 전체적인 디자인, 금형 다 아루진 거라고 뭐라고 설명을 해야 돼. 그리고 센터 및 사이드 쪽에 은은한 앰비언트 조명, 색상의 변화 또는 밝기 조절 모두 가능합니다. 물론 결코 화려하지 뭐 이 정도면 뭐 그죠? 하지만 너무 화려하면 눈부시하고 야간 운전에 방해가 됩니다. 그리고 전체가 다 7개의 금형으로 딱딱딱 맞춰져 있기 때문에 주행 중에 잡소리, 그리고 사실은 재미가 없어, 아트원이. 일이 없을 때는. 왜냐? AS가 없어서. AS가 거의 안 들어온다는 거. 그리고 하이루프를 하는 이유 있죠. 이렇게 높은 천정고. 그런데 천정이 높아지면 실내 에어컨 히터 바람 퍼지기가 쉽지가 않은데, 아트원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 에어덕트 구조, 그리고 보이는 곳에 4개의 팰리세이드 송풍구를 통해서 에어컨 히터 바람이 골고루 떨어집니다. 여름철에는 에어컨 바람 골고루 떨어지는 거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몸소 겪어봐야 알죠. 자, 그리고 앞쪽도 한번 비춰주시죠. 앞쪽에 모니터가 또 생명이죠. 하이리무진을 하는 이유, 29인치죠. 29인치 안드로이드가 탑재되었다는 얘기는, 개인용 그냥 핸드폰 핫스팟만 딱 열면은 유튜브, 넷플릭스, 웨이브, 기타 등등등을 바로 끊기지 않게 볼 수가 있고, 게다가 본 버튼, 누가 이미 눌러놨네. 본 버튼이 중요해요. 본 버튼을 딱 누르면은 인산철 배터리 30A가 앞쪽에 내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2시간, 3시간 동안은 무시동 상태에서도 이렇게 깨끗한 화면을 보고, 그리고 또 들을 수 있는 자체 스피커가 내재되어 있는 것이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특징이자 장점입니다. 그러니까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하고 뭐 비교하면 안 되죠. 21.5인치 뭐 스마트 TV랑 비교하면 큰일 납니다. 자, 상부 쪽, 그리고 아래쪽도 이렇게 회전 시트와 전동 침대 시트, 승차 모드, 그리고 요트 바닥, 허니콤 블라인드 살펴봤습니다. 자, 후속 쪽에서는 뭐 마술 묘기는 아니고 이렇게 전동 침대 시트 시연도 한번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 처음 보시는, 물론 지금 상당히 유명해요. 아트원 뭐 황제 시트 하면 난리가 났죠. 예, 그래도 한번 좀 후속에서 더 설명하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후속으로 가시죠. 후석에서 비칩니다. 심피님, 이 모자 어때, 이거 모자? 모자를 딱 쓰면 사람이 틀려 보이나? 역시 하이리무진도 이렇게 모자를 썼다고 해야 되나요? 예, 루프 쪽에 딱 올라가는데 디자인이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전혀 다르고, 아트원 하이루프의 큰 장점이자 특징은 바로 보조 제동 등이 이렇게 돌출이 되어 있어요. 예, 야간에 보면, 공대에서 보면 깜짝 놀라면 너무너무 예뻐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날렵함 있다는 거, 그리고 GFRP 재질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후속에 썬팅은 솔라 노블레제트 반사 필름, 그리고 오른쪽에는 카니발, 왼쪽에는 글로벤 마크, 그리고 아래쪽에는 바디킷도 되어 있네요. 나름 외장 쪽에 멋을 다 냈네요. 자, 후속 쪽에서 한번 오픈을 해보겠습니다. 자, 외장 쪽도 사실 중요해요. 예, 왜? 디자인. 근데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비슷한가? 관심 없는 사람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지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분명히 구분을 한다는 사실. 상부 쪽, 와, 캠핑 등이 들어왔네요. 이중구조의 허니콤 블라인드, 블랙 하드에 베이지 원단, 완벽 차단, 그리고 완벽 개방. 이 개방시에 이게 주름식 커튼이 있어요. 주름식 커튼은 늘 설명하지만 아무리 개방을 해도 이 부분이 가리기 때문에 it's not right, 옳지 않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바닥 쪽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예, 이렇게 싱킹 시트를 드러내고 수납함으로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당연히 전기장치를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어요. 아, 나는 1박 이상 할 일이 별로 없다, 뭐 침낭 갖고 가면 된다, 아, 돈 아낄 거야 하면 전기장치를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덜렁덜렁 하는 걸 없애기 위해서 살짝만 돌려주면 되고요. 와우, 딱지가 딱 붙어있네. 딱지라고 만드나 이거를. 하얀색이 붙어있다 하면은 본 차량 이제는 9인승이 아닌 6인승 차생, 차생을 살아갑니다. 즉 6인승으로 합법적인 구조 변경을 했다는 거. 왜냐? 본 전동 침대 시트가 TS교통안전공단 좌석 및 그 잠금장치 시험에 합격을 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합법적인 구조 변경을 할 수가 있다. 물론 2열의 회전 시트도 인증을 받았고요. 자, 처음 보시는 분 있겠죠? 심표현님.
뉘어봐야죠. 전동 침대 시트. 네. 이 부분이 사실은 메모리 기능으로도 할 수도 있어요. 4인승 황제 차박 같은 경우 메모리를 남겨줬죠. 하지만 6인승부터는 뭐 수동 메모리 선택을 할 수 있지만 저희는 수동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모르는 사람이 만졌을 때 계속 내려가면은 혹시 끼기라도 큰일 나죠. 자, 이렇게 등판이 내려왔을 때 등판과 방석이 층이신다고 자주 설명을 했죠. 아트원의 특허죠. 방석 부분을 뒤로 딱 일직선이 되게 당겨줍니다. 당겨주면 정말이지 이건 기적이죠. 완벽한 수평, 정말 완벽한 수평을 이루어야만이 잠자리가 개운하다는 거 많이 알고 있습니다. 뭐 전동 침대에 따라오는 업체도 상당히 많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AS가 없어야죠. 자, 다음으로 언더소프트 올라옵니다. 이 언더소프트도 마찬가지 4인승 황제차박일 경우는 걸리는 게 없기 때문에 메모리 기능을 넣어줄 수가 있어요. 물론 6인승도 원하시면 넣어드릴 수가 있습니다만 안전을 위해서 잠시 좀 잡고 있으면 되지 뭐 이 정도로 수고야 금방 올라오는데 맞죠 선배님? 네,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좀만 잡고 있으면 됩니다. 자, 하면은 이렇게 언더소프트가 올라오면 현재 상태가 1750 나와요 선배님. 완벽한 수평을 이룬 전동 침대 시트 그리고 회전 시트가 있고 조금만 앞으로 당겨주면 테일 게이트가 잠깁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또 연장을 할 수가 있다는 거 보여드려야 되죠. 자, 이렇게 팔걸이 부품을 이렇게 헤드레스트를 빼고 끼워 넣어주면은 와 멋있다. 전체적인 길이가 침대 시트만 1파 로공 1850이 나오고 그리고 2열의 회전 시트가 있기 때문에 뭐 아무리 키 크신 분들은 잠자리 불편할 게 없습니다. 사실은 한 가지 더 보여주고 싶은데 보여줄까? 이왕 보여주는 거? 네. 침대 시트가 아 내가 보여드릴게요. 아 어차피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다 보여드려야 됩니다. 침대 시트가 이렇게 테일게이트가 닫히는 버전도 있지만 딱 롱레일을 통해서 바깥으로 쭉 밀립니다. 쭉 밀리면은 2열에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레그룸 공간 생기고요. 이렇게 바깥에 딱 와우 뭐 이게 지붕이라고 볼까? 게다가 여기다가 또 리어 텐트가 있죠. 리어 텐트를 딱 치고 겨울에는 우레탄 여름에는 모기장까지 되는 거 그러면 차실이 훨씬 넓어지고요. 자, 어떠신가요? 뷰 앉아서 탁 볼 수도 있고 뭐 한숨 탁 잠깐 자는 척 해볼까? 제 키가 173인데 이렇게 누워서 모니터도 볼 수가 있는 버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2023년도 새봄이 왔습니다. 현재 뭐 경기는 썩 좋지는 않지만 이럴 때일수록 가성비 있는 차 패밀리카, 데일리카, 스텔스 차발까지 모두 가능한 아트원 글로벌 하이리무진 황제 차박 6인승. 자, 어떠신가요? 자, 앞으로도 아트원 24 채널 시청해 주시면 물론 4인승도 있고 의전용도 있고 나라장터도 있고 그리고 현재 용인 전시장 그리고 본점에 일체형 사이드 어닝까지 장착된 황제 차박 6인승 2대 전시 차량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2023년 3월에는 아트원 본점 물론 아트원 전국지사에서 행사 중이니 꼭 참조해서 이번 기회에 원하시는 황제 워낙 많은 분들이 지금 차박시트 하려고 하고 있죠. 심플리님 이 기회 꼭 놓치지 말고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아트원 24 채널을 통하면은 다양한 사용자의 용도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카니발 실내 튜닝 그리고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이 출고되는 영상을 볼 수가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